안녕하세요, 홍디바입니다. 자, 특주 스피커 완성. 약간 이제 마루치님이 그 녹음이 별로 안 좋은 것들, 그런데 이게 괜찮게 나오거든요. 안 좋다고 옛날 녹음들. 지금 제가 플레이 시켜드리는 건 좋은 녹음들입니다. 자,
들어오자 곡은 조금 녹음이 별로였어요. 자. 이제 클래식들 정보량 많은 것들을 뭐 다 담아낼 순 없지만 지금 플레이를 시켜드렸습니다. 저는 이 돈미드만 딱 보면은 이 돈미드에서 나오는 이 보이스를 잊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끝곡을 보이스 곡으로 한곡 플레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이 곡이 너무 듣고 싶었어요. 자,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곡이라 돈미드 어떻게 나올까? 캔스픽의 엘리프티코 시리즈로 제조된 이 특주 스피커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. 이게 진하고 뭐 끈적끈적하고 뭐 이렇게 깊고 뭐 이런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. 이 스피커는 아련합니다. 소리가. 제가 지금 음악을 계속 플레이 시켰잖아요. 그러니까 아련한 잔향이 아주 매력이 있고
또 투명하고 좀, 아,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. 기존에 들었던 소리랑 좀 다른 소리가 나요. 그래서 이건 들어보셔야 알것 같아요. 좌우간. 아무튼 이 묘한 이 뉘앙스를, 뭐 이게 우리가 오디오 용어 하면은 뭐 진하다, 뭐 끈적거린다, 뭐뭐또 아니면 뭐 밝다, 뭐 화사하다, 뭐 라우드하다, 뭐뭐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, 뭐 크리스피한 고역과 뭐 묵직하고 단단한 저역,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근데 그런 용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, 이 스피커에는. 그냥 아련한 사운드. 예. 그렇다고 뭐 얇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개념이 아니에요. 그냥 아주 독특해요, 사운드가. 아무튼 곧 떠날 거라 처음에를 해서 뭐 들려드릴 수도 없고. 자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고맙습니다.